매월 10일 감사합니다의 할인 행사 인기 상품 7가지를 골라봤습니다. 5월 10일 16시부터 5월 21일 15시 59분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네이버 페이 결제 시 $70 이상 $3 할인 받으실 수 있고요.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이와 같습니다. 자세한 상품에 대한 내용으로 제품 및 구매 링크, 쿠폰 내용은 영상 본문 설명란을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품, 10.16인치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모니터입니다. 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알리 인기 판매 상품입니다. 무선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하는 제품이고요. 전방 4K 블랙박스 기본 탑재를 하고 있고 후방 카메라 연결 시 2채널 이용 가능합니다. 제품의 용도는 전후방 블랙박스와 함께 팀앱, 카카오 내비를 대화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이 아닌 10.16인치 화면을 통해 큰 화면에서 길안내를 받을 수 있고요. 화면 분할 기능으로 팀앱과 전방 또는 후방 화면도 함께 출력을 제공합니다.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을 뿌려주는 모니터 역할이 주된 목적인데요. 국내 사용자들은 대부분 팀앱 또는 모바일 내비게이션 용도로 사용합니다. 저 역시도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며 스펙, 블랙박스 화질 가장 우수합니다. 판매자 펌웨어 업데이트 지원도 꾸준히 문제 있을 때 꾸준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에선 문제가 없으나 카플레이에선 서드파티 앱 음성호환 문제로 인해 팀앱에서 길 검색 음성이 지원하지 않는 점을 빼면 가장 우수한 제품입니다. 두 번째 상품, 유그린 HDMI 2.1 분배기 스위치입니다. 최대 8K를 지원하는 제품으로 8K 60Hz, 4K 120Hz의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주된 용도는 TV 또는 모니터에 한정된 HDMI 단자로 여러 개의 장치 연결을 할 때 필요한데요. 연결할 제품은 많지만 단자는 부족할 때 간단하게 트윈온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튼 한 번으로 연결된 두 개의 장치를 바로바로 바꿔 출력할 수 있습니다. LPCM, PCM, DTS, DSS, 돌비 7.1까지 지원합니다. 3D, CC, HDR 모두 지원하며 AMD 프리싱크와 지포스 지싱크까지 지원합니다. TV HDMI 단자가 부족해 IPTV와 닌텐도 스위치를 하나로 연결해 사용합니다. 매번 HDMI 케이블을 뺐다 장착하는 일 없이 분배기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그때마다 연결된 HDMI 장치를 바로 사용할 수 있어 부족한 HDMI 단자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TV뿐만 아니라 모니터에도 콘솔 게임과 컴퓨터, 노트북 등 여러 개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세 번째 상품, 알리익스프레스 탑 판매 상품인 창문 로봇 청소기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구입자들이 굉장히 많은 인기 상품입니다. 손이 닿지 않거나 외부 창문을 닦을 때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땐 창문 로봇 청소기를 통해 손이 닿지 못하는 외부 유리 청소에 탁월합니다. 떨어짐 방지를 위한 안전 로프를 장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에도 2차 사고를 대비할 수 있고요. 사용해본바 한 번도 떨어짐 없이 흡착도 잘 되고 유리창 먼지 청소도 좋습니다. 다만 유리에 유막이 심하게 끼어있거나 먼지가 많을 땐 다소 움직임이 부드럽지 못한데요. 세정제와 물을 살짝 섞어 미리 뿌려주거나 먼지를 불린 후 작업하면 한결 수월합니다. 가정용 로봇 청소기만큼 편의성이 높은 제품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공간 청소를 해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습니다. 리모컨, 스마트 클리닝으로 알아서 여러 운행 방향을 통해 꼼꼼히 청소를 해줍니다. 외부 유리창이 더럽다면 꼭 한번 사용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번째 상품, 샤오미 토우뉴 자동 센서 쓰레기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구입하려니 가격대가 너무 비싸서 추가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안 상품으로 찾는 자동 센서 쓰레기통입니다. 12L, 14L, 16L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용량별 선택의 폭이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센서, 버튼을 통해 자동으로 쓰레기통 뚜껑이 열리는 제품인데요. 일부 제품의 경우 뚜껑이 박력있게 열리다 보니 본체가 흔들리고 움직이는데요. 그에 반해 안정적이고 부드럽게 뚜껑이 열려 사용하기 한결 좋습니다. 듀얼 모드인 적외선 감지 모드, 스마트 터치 모드로 작동하고요. 최대 30cm 떨어진 상태에서도 인식될 만큼 적외선 센서 인식률이 좋습니다. 뚜껑이 열렸을 때 LED 라이트가 들어오고 쓰레기통 안쪽에는 롤 봉투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선 롤 봉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이 기회에 한번 써보세요. 생활 방수도 지원합니다. 충전 방식 AA 배터리 방식으로 선택 구입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상품, 샤오미 정밀 스크류 드라이버를 가지고 사용하다 고장이 났는데요. 힘이 약하다 보니 정밀 작업에 사용하려고 해도 모터에 한계가 있더군요. 전동으로 한계가 있어 수동으로 돌리다 모터가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한 모델입니다. 포토 3.6V 무선 스크류 드라이버입니다. 최대 220rpm으로 작동하며 3단 토크를 지원합니다.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고 논슬립 TPE 루버 재질로 되어 있어 미끄러지지 않고요. 위아래 버튼을 통해 나사를 풀고 전동으로 조일 수 있습니다. 50mm S2 스틸 롱비트웨이 12개 비트를 제공합니다. 타입C 단자를 통해 자체 배터리 충전을 지원하고요. 워낙 비슷한 제품들이 많아 어떤 것을 구입해야 할지 모르신다면요. 크기나 재질, 어느 정도의 토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고요. 정밀 작업에서 낮은 RPM으로 작동해야 손상이 없지만 너무 힘이 낮으면 오히려 작업 효율이 떨어집니다. 토크 조절이 3단계 이상 제품 구입을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 상품, 휴대용 모니터로 가장 유명한 제우스랩인데요.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 상품의 가격대를 다양하게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오스랩 Z16 라이트 제품으로 기존 Z16 모델에 비해 좀 더 저렴하게 출시를 했습니다. 가격이 낮아진 만큼 일부 스펙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16인치 모니터로 FHD 해상 노인 1920x1200p를 지원하고요. 100% sRGB, IPS 디스플레이, 400m의 밝기를 지원합니다. P3 76% DI-P3 색영역과 74% NTSC, 1500:1 명암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화질이나 품질 면만 보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밝기도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듀얼 모니터 혹은 콘솔 게임 제품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QHD급 이상의 해상도와 터치 스크린이 필요하시다면 상급 제품으로 가시고요. PD 충전, 배사울, 삼성 덱스 지원 모두 합니다. 또한 보조 배터리로도 전원 공급을 받을 수 있어 야외에서 사용도 나쁘진 않습니다. 7번째 상품, 노트북 혹은 태블릿 수직 거치대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맥미니 거치가 어렵다는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이번엔 좀 더 넓은 거치대를 가져왔습니다. 하기비스 수직 스탠드 제품이고 맥미니급의 두께를 가진 미니 PC 거치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알루미늄 합금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최소 3.6cm부터 최대 5cm의 두께까지 거치할 수 있습니다. 맥미니의 확장 슬롯인 MC15 모델을 함께 장착하고도 수직 거치가 가능합니다. 거치하는 부분은 실리카겔 소재를 사용해 스크래치를 방지하고 있고요. 세워서 사용하면서 책상 위의 공간 활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맥미니의 최적화된 제품이긴 하지만 비슷한 두께의 윈도우 미니 PC 사용도 가능합니다. 안정적인 거치가 가능하고 수직 거치로 인한 넘어질 염려도 없고요. 수직 스탠드를 이용하면서 책상 공간을 좀 더 여유있고 깔끔하게 사용하세요. 이상 매월 10일 진행되는 행사인 디스커버리 감사합니다의 할인 행사 인기 상품 7가지를 골라봤습니다. Everybody sing that shit.